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부룩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프리랜서 업무도 보고 있고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업무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리고 스케줄 관리도 좀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메모를 항상 좀 자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맞는 메모 앱을 찾기 위해서 뭐 유료 무료 할 것 없이 정말로 다양한 메모 앱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중 하나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리뷰를 하고 나서 2-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메모 앱을 갈아탔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노션이라고 하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오늘은 이 노션 앱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노션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리뷰에 앞서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앱이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당초 이게 메모 앱 컨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협업 툴이나 문서 툴에 가까운 메모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하는 일이 되게 여러 개라고. 이 점에서 본다면 이 노션은 메모 앱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구글 문서나 MS 오피스보다 더한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무거워요. 따라서 절대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메모 앱은 아니고요.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메모 앱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베어나 애플 메모장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니까요. 자, 그럼 다시 노션 어플리케이션 리뷰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선 노션은 무료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를 해야 하고요. 요금제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일단 대분류부터 설명을 드리면 개인용 요금제와 협업 툴 요금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용 요금제는 연간 결제를 기준으로 해서 매월 $4, 협업 툴 요금제는 같은 기준으로 1인당 $8와 $20 요금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개인이 사용하기 적당한 거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셔도 돼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제 저처럼 1인 크리에이터나 업무용 또는 프리랜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개인 프로 요금제, 그러니까 $4짜리 요금제죠.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요금제별로 제공되는 혜택이 다 다르긴 한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개인용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의 큰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파일 업로드 용량이 제한인데요. 무료는 5메가까지만 가능하고요. 유료는 무제한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거 빼면 사실은 두 요금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지원 환경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순 메모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협업 툴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웹브라우저 지원은 물론이고요.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iOS 등 좀 다양한 OS 환경, 디바이스 환경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협업 툴이라든가 메모형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 OS 환경에 따라서 혹은 디바이스에 따라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점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장점인데 바로 활용성입니다. 이게 제가 협업 툴, 문서 작성 툴, 메모 앱 어떤 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부족함이 없고요. 오히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말이죠. 저도 꽤 오랜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보면 볼수록 사용하면 할수록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노션에서 지원하는 장점들 중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장점만 이번 리뷰를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장점은요, 웹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문서를 하나의 웹페이지처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노션에 상대방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뭐 수정 권한을 줄 수도 있고요. 단순 페이지 보기만 권한을 부여해 줄 수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반응형 웹페이지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를 활용하게 되면은 영상 작업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혹은 입사 지원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담당자에게 좀 더 쉽게 정리가 잘 된 문서 형태로 전달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입니다. 솔직히 제가 제목에서는 약간 좀 어그로를 끌려고 엑셀이라고 하는 넘사벽 프로그램을 언급하긴 했지만 솔직히 노션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사칭연산이라든가 입구구문 등 기본적이지만 엑셀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은 이미 구현을 다 해놨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조금 더 수월하게 잘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이게 원툴 패키지라는 건데요.
노션에서는 이제 캘린더부터 타임라인, 문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갤러리형 게시판 등 정말로 많은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페이지를 구성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만들 수가 있기도 하죠. 실제로 저는 노션을 활용을 해서 영상 프로젝트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스케줄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노션을 통해서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노션 페이지는 하나의 템플릿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 노션 템플릿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굉장히 다양한 템플릿들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만든 템플릿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하여간 노션 문서들을 업로드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나오는 거 뭐 단점은 없는 건가? 뭐 단점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웹이나 프로그램 내에서도 이제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로딩이 느려지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말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뭐 정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클이나 액세스 아니면 그보다 하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엑셀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속편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노션에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웹에선 작동이 잘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좀 무한 로딩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저는 그냥 뭐 프로그램 끄고 웹으로 변환해서 작업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사용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단점은요,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았어요. 뭐 게임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 어플리케이션으로 태어나서 협업 툴로 전직을 했는데 이 정도 클래스면은 뭐 굉장히 스킬셋도 뛰어나고 딜도 굉장히 잘 박히는 굉장히 잘 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스킬도 앞서 말씀드렸듯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이 노션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서 튜토리얼 형태로 조금씩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 유튜브 채널에 종종 노션과 관련한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부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